마가복음 33주차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주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향하는 길 중에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고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 동쪽 낮은 지역의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주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그 본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간절히 세 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번 모두 침묵을 유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27절 31절 부분,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 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마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만찬 가운데는 가룟유다가 참석하였지만 아마 자리를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아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아마 성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길 노중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그들의 배신 그리고 고난 당하고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서 6개월 전부터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고난 받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잡히시던 저녁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 성전과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죽으셨던 언덕,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로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갈릴리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죠. 북쪽이니까. 북쪽 갈릴리. 요단강 맨 끝에 있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나타나시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쪽에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여쭤오되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의 이 자신 있는 그리고 장담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할 때는 정말 엄중하면서도 힘이 실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이건 뭐냐면 이제 새벽이죠. 닭이 우는 시간은 새벽.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또 고지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힘있게 말하되 더 장담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건 뭐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나머지 제자들도, 10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30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에 극구 반대하며 장담하며 말했지만 마지막 72절에 보면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이제 두 번 울고 자기가 세 번 부인했던 사실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그 장면이 72절에 나오거든요. 그 72절에 부각되는 그 사건을 현저하게 부각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특별히 정확하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고지하신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질문 속에 제가 드리겠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 때는 분명한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의지였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하게 자기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본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에서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고지를 마치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32절에 42절까지 예수님의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겟세마네라는 의미는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처럼 그 지명의 의미처럼 예수님이 정말 기름을 짜듯이 누가는 그것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이제 어느 부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중에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래도 잠깐 이동을 하셨어요. 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기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과 고통이 있었으면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세 명의 제자를 거기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혼자 가셔서 땅에 엎드려 그 겟세마네 바닥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죽음의 때죠. 죽음의 때 이때가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죽음의 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빠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설교 시간에 말씀했죠. 아람어 아빠라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말 아빠가 아니에요. 그 아람어 아빠라는 아버지 동일한 의미지만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하는 그런 아빠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람어 아빠라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의 잔이죠. 죽음의 잔. 예.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의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누가가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제자들이 돌아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었으면 그 세 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고지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고 자고 있니? 하면서 나무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당부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다시 나아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자고 있는 모습 속에 다시 당부를 하고 다시 기도처소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앞서서 이야기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 간절히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은 아마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제자들이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조금 이제 깨어났겠죠. 졸다가 깨어났는데 그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당부하고 왔는데 기도는 못하고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또 오사. 그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가셨다는 거죠. 다시 가셔서 또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룟 유다가 온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아마 이 시간이 아마 굉장히 늦은 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마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겠죠. 여기 어딘가에 감람산 어딘가에 있을 것을 어디로 가는지 향한지는 알고 떠났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거죠. 아마 감람산 여기저기 돌아다녔겠죠.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근데 이 여속에서 어느 것도 어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앞서서 마가복음에서 앞서서 예수님의 어떤 기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변화산 그 산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하면서 그 세 명의 제자에게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기도할 때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할 때 명하자
명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들, 이런 것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일어나라 할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들이 있었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응답도 나타나지 않고 침묵만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러면 세 번이나 간절히 몇 시간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침묵,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 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성도가 본을 받아야 될 정말 모범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공적인 기도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게 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런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높고 훨씬 광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나의 뜻대로 응답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기에서도 가장 이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이 기도,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 이게 다 세 번을 간구했거든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세 번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세 번 기도했고 모세도 세 번 기도해요. 근데 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NO, 응답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먼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침묵하신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잔을 너가 마셔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셨죠.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을 통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요. 그게 그러니까 노라고 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가 된 거죠. 모세도 그렇고요. 이따가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태도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우리 내용과 또 기도의 응답의 의미, 또 예수님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또 생각해 보기 질문,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분명 그의 생각과 의지로 표현한 말인데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로 고백하는 말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고백하는 말과 실제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물론 거짓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태도나 그의 말 속에는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의 생각과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제적인 건 예수님의 예언 고짓처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물론 이제 가룟유다와는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가룟유다는 계획적으로 아예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이미. 계획적으로. 이미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이분이 내가 쫓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서고 아예 돈을 받고 팔 계획을 미리 짰으니까.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렇진 않은데 본능적으로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거짓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안 가졌고 진짜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죽기까지 쫓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그렇게 가졌어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우리들도 쉽게 믿음을 고백하고 얘기하지만 그런 베드로같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역시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항상 겸손한 태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오히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 있게 의지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린 늘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지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르침을 듣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365일 동안 3년 동안 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건 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제자 훈련 해봐야 1년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데 그 몇 시간인데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365일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무리를 걷는 그런 경험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갖고 있는 베드로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란 거 어떻게 감히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태도를 늘 가지면서 말씀 속에 계속 반응을 하면서 계속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내 속에 혹시라도 죄의 그림자, 찌꺼기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늘 점검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강림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아마 동일한 그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면 베드로는 조금도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거야. 또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런 사도 베드로의 고백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주님은 변화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들도 역시 변화될 수 있다. 또 이런 소망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 변화되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는 모세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세 번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26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장 26절은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 광야의 새로운 신세대들 앞에서 모세가 이제 과거를 반추하면서 그들 앞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요. 얼마나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모세가 그 80살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그의 사명을 주신 게 뭐예요? 애굽에서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라. 얼마나 고생고생하면서 바로 그 코앞까지 이끌어갔습니다. 얼마나 그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족하다. 더 이상 이걸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들어주지 않죠. 근데 그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본인이 이렇게 변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7절부터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간절히 그들이 원하는 바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신명기가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신명기가 뭐냐?
바로 그 다 새로운 세대들을 향한 간절함이 그 설교 속에 녹아져 있죠.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그 설교 속에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세대들에게 정말 저 땅을 쟁취하라는 거죠.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 얼마나 그 마지막 그 고별설교라는 모세 설교를 듣는 그 새로운 세대들이 모세의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겠어요. 그 세대들에게. 그런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 예수님은 부활과 죽으심에, 대속의 죽으심으로 응답하신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고백 속에서 바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사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남겨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크신 뜻. 물론 개인적으로는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이 고백이 그래서 그의 사역이 더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도구로 쓰이는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때는, 사실은 이제 병들거나 약하진 않았어요.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아주 건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는 나의 계획과 뜻은 너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러면 순전하게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거죠.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기쁨으로 받고 이제까지 하나님 쓰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렇게. 네.